미랄레이 이번 판에는 아주 역겨운 진 정글입니다.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왜 그래? 이걸 한다고요, 설마? 이걸 한다고? 어? 너는 이걸 하겠다고? 이걸 하시겠다고요? 이건 아니고, 이건 다 잡아내야죠. 피지성 이 자식아. 이게 바로 진정글의 어그로의 형인데. 지금 바로 갔다 올게요. 이게, 이렇게 진정글 같은 걸 하면은 상대가 그냥 눈앞이 뒤집혀서 달려들어요.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저희 편이 봐주지 않는 곳에 진작부터 뛰어가서 대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수법은 이제 저한테 먹히지가 않아요. 아마 리신이 지금 저한테 완전히 눈알이 뒤집혀서 앞으로도 저희 정글이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저희 진정글은 이미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당해주지 않습니다. 아, 근데 리신이 이렇게 먼저 치고 있지. 착하다 그래도.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그래도 마지막에 60 기다렸다가 60까지 해주네요. 진짜 가끔 진짜 착한 거예요, 형님들. 일단은 앞으로도 리신이 재정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개쎄다고요. 이게 진이, 정글링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일단 리신이 저희 정글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형님도 바로 이거 먹고, 불러 먹을게요. 리신이 좀 늙어리고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진이 사실 스킬 구성 자체가 정글 돌라고 만들어 놓은 스킬이에요. 스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의 스킬 구성은, 저희 편이 뭔가를 맞춰놓으면은 아주 기분 좋게 제가 뒤에서 저격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진정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저 좋겠다. 진짜 무서운데? 메쉬가 100까지 쏘는 거 보니까 지금 아주 눈알이 지금 돌아갔어요. 하지만 쫄면 안 되죠. 여기다 왔다 하나 박아놓을게요. 초반에 솔직히 정글링이 좀 부대인 건 맞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초반부터 모든 장점을 다 갖고 있었으면은 진 정글은 애초에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형님들 사랑을 받았겠죠. 하지만 초반에 약간의 단점이 있는 대신에 미쳤네요. 그냥 정신이 나갔지 이 자식아. 어, 비지세야 이 자식아 너무 건방지죠. 이런 식으로 형님들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형님들 동선을 아 껍질까지 까주니까 너무 고맙네.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제가 왜 동선이 이렇게 탔겠어요. 미신이 들어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까불어. 미신이 무조건 블루를 먹고 우리 정글에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전 아주 귀엽게도 일부러 레드 블루 두꺼비 동선을 탐으로써 상대 좀 예방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었을 때 당황하면 안 돼요. 이게 진이 초반에 약한 게 아니에요. 리신한테 눈파만 안 맞으면 진짜 진도 내가 바텀 몇 초 맞고 있지? 잠깐만요. 아 근데 제가 키를 원래 다 먹었어야 되는데. 아, 좀 아쉽네. 파이팅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저희 편이 백업을 와주거든요. 사려고 있어봐, 형님들. 이게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형님들? 진 정글이 이런 식으로 상대편을 도발해서 저희 정글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잡아먹기가 아주 수월한 정글이라서 그런데 또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너무 심하게 맞았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바텀이 조금 너무 못했다. 오늘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작스럽게 좀 사기긴 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작스럽봇이 지금 꽤 보수인 척하고 있지. 원래 제작스럽봇이 좀 사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받아 먹으면 됩니다. 아 약하네. 먹어주고 와드 먹지 안 먹어. 천천히 할게요. 바텀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바텀이 힘들어하니까 천천히 약간 굴려주면서 바텀을 한번 봐주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쓰레쉬 서포시기 때문에 한 번만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쓰레쉬가 원래 좀 잘하는 분이신 분이면 제라스 서포시 쓰레쉬는 제라스 서포트 한 대로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시장에 좀 실력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애쉬도 뚜벅이 원딜이라서 나를 좀 골라 먹고 계속 캠프 먹을게요. 당장에 갱각이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무조건 캠프를 계속 먹어줘야 되거든요. 더블도 안 터지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진의 스킬 구성을 보세요. 전부 다 광역기 스킬이에요. 그냥 광역딜로 정글링 돌라고 만들어놨거든. 저번에 상당히 준수한 거 보이시죠? 동립도 궁극기 배우면 얘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좀 살이나? 잠깐만요. 아까 내가 레벨이 좀 밀려서 살이고 있네요. 함켄치는 뭔가 잡을 자신이 없어. 좀 세 보이는데? 어? 이거 리신인데 위치 아나보다. 더 하나 깔아놓고 째릴게요. 일단 숨어있어 볼까? 근데 리신이 올 것 같거든요. 뭔가 방금 눈치를 깐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바위 얻을게요. 이거는 눈치 깐 것 같아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시간 낭비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라서 일단 박아버릴게요. 앞으로 빨리 불러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멍청한 맥이 잡겠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일단 빨리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저 맥이는 풀스펠일 거란 말이야. 저 딜교환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좀 경력이 잘 안 나오는데 그거 없나? 드디어 아칼리 불대기 시작했구나. 피지시고요. 피지세요. 어디 피하려고 하세요. 나이스 샷. 진짜 이 자식아. 이런 식으로 형님들. 바로 백업으로 와가지고 저희 편을 밀어줘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거든. 어? 약간 좀 맛있게 잘 먹는다. 최후골드까지 한 칸 먹어줘야죠. 미니언이 이렇게만 하는데 그냥 빼는 건 멍청한 짓이죠. 바로 최후골드까지 한 칸 넬렌넬을 터치해줍니다. 이 다음에 형님들 지금 리신이 아무래도 블루를 먹으러 바로 밑캠프로 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바텀에 뻔한 갱키는 참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6레벨 진이잖아요. 바로 삼거리에서 미친 뒤졌다. 개깝치고 있는 게 저격으로 죽여버릴게요. 잠깐만요. 진이 진짜 무서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것죠 이렇게 죽여야죠. 어? 어? 아니 바보들아. 아 이렇게 되네. 바텀들이 바텀 너무 바보입니다. 아쉽다 형들. 괜찮아 내가 킬 먹어서 킬하면 되니까. 상대편도 나의 진정글이 이 정도로 무서울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래 예상 못한. 아 근데 예상했는데 이거. 아 솔직히 이거 리신이 대기 타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조건 절 물려고 할 거거든요. 아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아 그래도 봐주는 거 좋다 제드야. 아 진짜 이게 제가 계속 리신의 위치를 읽으면서 해야 돼요. 근데 리신이 왜 3킬 이어시야? 아까 바텀에서 꿀 좀 빨았구나. 역겨운 녀석. 리신도 나름대로 프로게이머인 척하기 좀 심합니다. 리신이 지금 바텀에서 빨대 꽂고 꿀 빨아가지고 다 풀렸거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제약골도 준 것도 좀 커요. 괜찮아 했는데 진정글 그런다고 말릴 수 있는 정글 아닙니다. 리신은 모든 건 다큐만 고민일 뿐이에요. 바텀 밑에 한번 가줘야 되나? 어, 나이스 보여주나? 오 화가 나고 화가 잔뜩 나버렸구나. 어 이걸 피해? 나이스 나이스. 그치 개빡쳐버린 거지 우리 바텀도. 이게 원래 쓰레쉬가 더 유리하긴 해요 원래는 형님들 진짜로. 제가 약간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이유였어요. 분명히 쓰레쉬가 유리한데 좀 털리고 계시길래. 이제 20도 미드 갈 것 같은데. 얘 영망타 빠졌거든요. 근데 리신 여기 되게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렌즈 돌리면서 가야 돼요. 아, 피,
순간 뭐야. 와드 지울 때가 좀 화가 많이 나요. 다른 때 괜찮은데. 나이스 잡은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쟤드야. 아, 이게 정글몹을 먹을 시간이 없네요. 계속 자꾸 싸움이 벌어지니까. 탈락을 갖다 버리고 그냥 딴 데 갈게요. 이 탑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돼지들의 싸움, 봐봤자. 라이얼 가지네. 어디로 들어왔냐? 여기 피가 박혀 있는데, 아. 이게 내 모습을 보여주면은 얘가 카정을 계속 들어와요. 부져봐. 너 죽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볼풍 나오면 그냥 해도 괜찮아요. 나이스. 그치. 리신 결국에 카정 들어오다가 자기 편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돌풍이 나오면 형님들 근데 생존성이 올라가서 괜찮거든요. 사실 제가 너무 방심했어요. 이게 솔직히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리신은 좀 약간 아 뭐야 바텀 풀체급을 뭐야 실화냐? 바텀 풀체급을 개오반데. 어떻게 작품을 끝낼 수 있겠나? 아 이거 리신이랑 랩 쳐놔가지고 좀 힘들겠다 이제. 갑자기 탑으로 갔네요. 개빡쳐서 리신 정글 들어가서 리신 불을 좀 빼먹을게요. 오 됐다. 리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뭐야 아씨 리신 풍 뭐야. 아 근데 뭐 리신 플래시 빠졌으니까. 근데 이거 우리 왜 이즈리얼은 안와주죠? 우리 이즈리얼은 또 와주면 참 좋았을텐데. 저 포탑에 맞아서 뒤졌네요. 뭐하죠 이즈리얼? 포탑에 맞아서 혼자 뒤졌어요. 개오버 아니에요? 트롤인가? DJ 개자식아 어디에 지금 나쁘게 성천대에서 나오는 거야.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아 제드 형 좀 도와주지. 아 진짜 이게 개빡치게하네 제라스. 잘 큰 제라스라서 아주 역겨움이 말할 수가 없어 형님들. 아씨 또 빨리 먹을게요. 어 아우 아우 쌈바리. 아 근데 이거 바텀이 왜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진 정글은 꽤 훌륭한 거 아시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미드 안 막는다 내가. 이거 이거 근데 그건데 이즈리얼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 미드 가야 되는데 아 그거 가면 그냥 다이브 당해서 죽어. 가줄 수가 없어 진짜. 계속 성장할게요. 이게 형님들 지금 원래 사실 매치업이 리신하고 엄청나게 불리해서 자신감을 뽑은 거거든요. 지금 후반 가면은 그 엄청나게 훨씬 더 캐릭이 높기 때문에 제가 리신이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뭐야 훨씬 더 진정도는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쓰레시를 잡고 지가 죽어주네요. 자, 리필살. 이게 건방지네. 무슨 용감가. 근데 칼라브리 뺏어먹었지? 억가리. 근데 제드 친구가 좀 나쁜 친구는 아닌데. 지금 이즈리얼 잡으러 갔다가 다시 뺐구나. 나쁜 친구는 아닌데 왜 그랬지? 왜 내 카드를 뺏어 먹었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나? 우리 용싸움을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포킹이 좀 좋아서 지금 용싸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 뛰어라, 뛰어라. 저 노플이야, 노플. 노플, 노플. 활 좀 써봐. 쟤도 결국 개빡쳐버렸구나. 내가 또 애쉬 플래시 빼놨거든. 친구야. 친구야. 맞아, 뒤지세요. 이게 바로 뒤에서 포킹 날리는 퍼펙트 진이거든, 개자식아. 어, 잠깐만, 왜 이렇게 계속 또 깝치고 있죠? 또 죽는다, 그러다가. 포가스가 포식이 있나? 포가스가 포식으로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식빵 해주고. 그럼 먹어. 아, 이거, 이걸 못 잡네. 아, 진짜 내가 다 만들어줬는데. 아, 니들이 좀 못한다. 랭턴도 안 타고 좀 하는 짓이 좀 얼빵해요. 형님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얼빵한 행동을 좀 하긴 하네요. 멘탈이 나가서 물론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대로 게임을 못할 마인드가 나갔으니까. 좀 심하게 얼빵입니다. 미안, 이건 내가 뭐 아까 너도 내거 칼날부리 먹었잖아. 나쁜 놈아. 내로남불이야? 하지만 저의 팀 보세요. 어느새 진정글 전부 다 트롤이라고 생각했지만 당당하게, 물론 레벨이 좀 딸리긴 하지만 당당하게 지금 저희 일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붙을게요. 다 만들었다. 그 이거지. 이게 롤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어? 까비, 까비, 까비. 탑 밀자, 탑 밀자. 애쉬 없다. 뭔데 앞에서 설초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오, 팍! 피저 그냥 이 자식아. 아, 이걸 못 잡아? 아, 제라스가 너무 화난다. 제라스 밑에서 뭐 계속 깐족깐족거리는 거 손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즈리얼은 없는 사람이고요. 뭐 애초에 저희끼리 다 해야 되는 판이에요. 너 나 돈 왜 이렇게 많냐? 잠깐만. 근데 이게 원래는 형님들 진정글은 월식이 좀 좋을 때도 있어요. 까비. 뭐해. 그건 좀 에바였던 것 같아요. 뒤져 이 자식아. 아니 왜 이렇게 해. 아, 잠깐만. 아, 미드 좀 막아봐. 우리 운영당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이즈리얼 똘추예요. 이즈리얼 게임을 안 합니다. 진짜 지가 똥 싸먹고 지금 누구한테 도대체 왜 저렇게 부부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즈리얼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꾸 운영적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이즈리얼이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지금 안 해줘서. 이즈리얼 솔직히 졸라 개패고 싶습니다. 아, 바로 나가. 아, 바로 안 치다 보지도 않았구나. 하지만 징수의 총까지 나온 이런 도착해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절대 당할 껀덕지 주면 안 됩니다. 이즈리얼 왜 이렇게 데리러 가는 거 같지? 이즈리얼 뒤져도 돼요. 바론이 나올 때가 돼서 너무 시간 끌리면 안 되는데. 너무 시간 끌리면 바로 먹히는데. 바로 먹히는데. 어, 나이스. 쟤네들 약간 거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나였으면 바로 바론이 죽어져서 근데 빙여서 먹여줬을 텐데. 이거 이렇게 시야 어두운데 혼자 들어가기 좀 무섭거든요. 아, 지금 우리 너무 힘드네 운영적으로. 내 탐지에 올려주지. 그렇죠. 내가 쏠 줄 알았죠. 역겨운 자식이 더러운 짓을 할 줄 알았어요.
오! 나이스! 아! 잠깐만, 파열 적중률이요? 오케이. 뭐 안 되나? 나이스, 일단. 어? 어? 오! 나이스 샷. 오, 뺏어. 재밌다, 근데. 개재밌네. 어? 이 자식이. 어디 있지, 애들. 이 자식아. 어, 도망가. 이런 식으로 역겹게 살아다니는 게 저의 귀여운 진장글이에요. 지질 않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편은 이제 없이 게임했는데, 이제 그냥 바텀 밀어버렸지. 이미 게임을 마음껏 굴리고 있는 귀여운 진이 뒤졌네요. 귀여운 진이라고요. 신발을 아무래도 임탑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다, 헬메스 갈까? 아니다, 신속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죠. 이렇게 올려주고요. 막을 수 있나? 빨리 갈게. 잠깐만. 우리가 그래도 초가스 원탱 구도에서 제드가 다 잘해주고 있고, 초가스 원탱 구도에서 초가스도 좀 요새 좀 좋은 침편이어가지고 괜찮아. 일단 빨리 붙을게요. 초가스 포식 있잖아. 포식으로 먹어. 나이스. 아, 죽었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얘네들도 근데 탐켄치가 너무 탱키하다. 포지셔닝이 너무 안 좋았다. 좀 낫다. 나 좀 기다렸다가 했어야 되는데. 아, 얘 또 지랄떡 났네요, 이즈리얼. 이게 문제예요, 문제. 나도 니네 슛에서 다 빼먹을 거야, 이 자식아. 난 너한테 볼츠에 비율 안 맞춰줍니다. 아, 까비. 아, 게임이 굉장히 어렵다. 아, 저게 자꾸 대주면 안 되거든요. 게임도 못 하는데 멘탈까지 안 좋으니까 더 힘든 거거든. 아, 밑에 바다먹으러 갈게요. 바론 쪽 시야 먹어야 되지 않나, 우리? 아, 이거 아무래도 우리 원딜이, 난 이즈가 차라리 트롤일 때 내가 진정도를 해서 다행이다. 우리 원딜 있잖아요. 아, 빨리 가서 막자, 이거. 아, 이거. 이즈야, 좀 이번에 붙어봐라. 그만 좀 트롤링 해라. 빨리 트롤링 해라. 아, 뭐야? 뒤지세요. 그만 깝치시고. 나도 나만 노려요. 아주 내가 에이스인 걸 알고 있어, 이 자식들. 그니까. 아, 진영이 좀 안 좋은데? 일단 바로 못 맞게 했다. 얘도 아탈리 죽어가지고 좀 함부로 먹진 못해요. 이럴 때 미드 밀어넣으면 돼요. 뭐야, 이즈리얼 그래도 도와가지고 합류해줬구나. 트롤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같이 더블 원딜끼리 밀드 닌자. 어허허? 아프지? 그런 식으로 죽어주면 안 되는데, 친구야. 아니, 탐켄치 잡을 수가 있냐, 우리? 나 도망갈게요. 아, 나 살려줘. 나 죽고 싶지 않아. 아, 나 죽은 것 같아요, 저 아무래도. 어, 빨리 선전해야 됐어요. 예스, 예스. 아, 바로 나가잖아. 아, 이거 저것도. 솔직히 나 이 정도면 난 진짜 잘해준 거 아니에요? 살짝 화가 났네.
바로 줄게요. 무한의 대감 나온 다음에 무한의 대감 뽑아서 다 그냥 10캐리 할게요, 형님들.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주고, 무한의 대감은 그냥 10캐리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렌 안 쳐요. 저렇게 메탈 나갔어도 제가 다 죽이는 거 모습 한번 보여주면 메탈 잡을 거거든요. 설렌 안 칩니다. 아, 뭐야? 저 가서 무한의 대감 뽑아온다. 기다려라. 무한의 대감 뽑고, 그 다음에 바로 방구한테 뽑아줄게. 그래서 저 빌어먹을, 그, 뭐야. 탐켄치의 등딱지를 그냥 찢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탐켄치가 좀 딱딱한 척이 좀 심하거든요. 사실 탐켄치가 지금, 그렇게까지 딱딱한 건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잘 큰 건 아니라서. 그냥 중간 정도 딱딱이일 뿐인데. 이런 거 좀 한 번에 녹여야 돼요. 어, 그치. 좀 진짜 잘 물었어야지. 나이스. 오, 여기까지. 오, 얘 되게 탐켄치 쉴드 되게 잘 쓴다. 어, 되게 못 맞췄네. 근데 이게 내가 이걸 쏠 때도 계속 뭔가 얘네들이 또 날 뭐 하죠? 미쳐버린 것 같은데요. 미쳐버렸나요? 어, 뭐야? 손가락이 뒤틀렸어요. 뒤질래요? 아, 손가락이 이렇게 그렇게 안 맞냐? 어? 쳐버린 건가? 어? 이제야. 아, 잠깐만요, 이거. 아, 근데 이게. 아, 우리가 CC가 너무 좀 그거다. 너무 다 조건부다. 나랑 초카스밖에 CC가 없나? 아, 쓰레시도 있구나. 고연포가 아니고 돈이 가야죠. 아, 내가 W를 솔직히 좀 맞췄어야 됐는데.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이거 진짜. 남한테 기대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제가 맞춰야 되는데. 망해버린 것 같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초가스 몇 포식이야? 11포식? 아, 일단 이쪽 정글 멀어가야겠다, 형님들. 한타로 좀 끝내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제드가 솔직히 LC만 잡아주면 되거든. 탐켄치가 힘든가? 진짜 LC 지금 뭐, 이제 초식이 나왔는데, 아, 그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까비네. 좀 침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드 막자. 리신도 좀 성장이 잘 돼서 미드 막으면서 가자. 반대 계속 할게요. 이게 원래 진작 좀 이기는 판인데 너무 살짝 어려워지긴 했네. 템 다 나오고 그냥 풀템으로 캐리할게. 이게 멍청이 CS 안 줄게요. 알다. 아, 이거 제라스도 너무 세. 인간적으로 김이 한 발 놀림. 아, 뭐야. 아, 조심 쳐서 피해도 그랬나? 아이스, 야. 그치, 먹기 있어서. 좋았다. 근데 아칼리는 4킬 10데스인데, 무슨 저게 있네. 저 뭐야. 현상금이 달려있네. 어, 됐다, 나이스. 얘들아, 제라스 좀 잡아봐. 엘시에드 좀 써봐.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최후의 속삭임 지금 나온 뜻이 뜬 거 보이시죠? 최후의 속삭임으로 캐리할게요. 이게 사실 제라스가 지금 웬만한 미드 깜치기 세거든요? 먹어봤자 소용없다. 어이, 버플했다. 뒤지세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적당히 까불어야지.
너무 깝치고 너무 심하게 깝친다고요. 지금 폰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제라스가 머리에서 쏴대면서 아칼리랑 민신이랑 들어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쭈벅이 원딜로 굉장히 살아남기가 쉬운 그런 조합이 아니에요. 맞은 것 같은데. 오케이. 아. 나이스. 그 너네 잘 나이스. 제라스 죽여버려. 그렇지. 그렇지 개자식. 나이스 쟤들 좋았다. 아 근데 이렇게 어렵게 가요. 아 잠깐만 저기 이번 좀 됐어요. 지금 이제 일단 원딜이 쟤네들은 애초에 잊으려는 신경도 안 써. 어차피 나만 보거든. 제가 무조건 잘 살아남아야 돼요. 끝까지 살아서 딜해야 돼. 이제 좀 약간 뒷 포지션 잡으면 좀 살릴게요. 근데 이게 내가 딜을 지속 딜을 내가 해줘야 돼서 욕심부려서 좀 앞포지션에서 치고 딜을 하고 싶어지네. 마지막 템을 가인을 올려야 되나? 약간 좀 한번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느낌이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한번 살아나서 아 고연포 가야겠다. 고연포가 답이네. 고연포로 갈게요. 하지 말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나 레드 먹어야 되거든. 한 펜치 진짜 못 녹인다던데. 이지야 전에 좀 붙여주자. 우리 제드 죽어서 빼야 될 것 같은데. 용 이번 것까지 줘도 돼요. 근데 이게 원래 투원딜이 조합이면 후반에 더 세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후반 가면 유리한데 이즈리얼이 그렇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유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 딱히. 나이스. 근데 니즈도 크면은 그 정도 보여주겠지? 하지만 제이슨 혼자 먹을 생각하지 마. 이 자식아, 내가 먹을 거니까. 너가 먹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효율이 좋다. 아. 일단 16레벨 찍어주고, 레벨을 좀 많이 올려놔야. 어차피 만렙 싸움이거든, 이 판은. 바론 또 먹히면 안 되는데. 근데 아 바론 또 줘야 될 것 같은데. 바론 진짜 이번 건 좀 막아야 되는데 지금 시야가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아 나이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라스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귀여운 진정글의 지금 테러입니다. 개빡 돌아버렸거든요. 초가스 궁극기 있으니까 그냥 쳐버려. 개빡치니까 빨리 와봐. 바보들아. 나 개빨리 먹는다고. 빨리 먹어요, 그냥. 뭐 하죠? 아칼리가 근데 얘도 왼쪽 좀 나간 것 같아. 뭐 하시죠? 뒤지세요. 몇 대마다 확 터지니까요. 아, 까비 이거 땡겼으면 먹었는데. 일단 먼저 쓸게요, 그냥. 어제 포식, 초가스 포식 믿으면 되거든요? 나이스. 그렇죠. 안 되죠. 진짜 인자시라 도쿤까지 그냥 앞으로 써버린다. 뒤지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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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여봐. 뒤지세요. 오케이. 하나는 거 지켜봤다 다 죽일게요. 뒤지라고요. 이런 식으로 형님 도져버려야 돼요. 괜찮았죠? 일단 지금 좀 빡친 상태여가지고 도저히 이 게임 질 수 없습니다. 이거 딱 또 내가 제라스를 딱 죽여주니까 바론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저희 편에 지금 데드보예요. 데드보 희망이 나는데. 이거 뭐, 볼륨까지 먹고, 영양까지 마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좋아. 너네 이제 뒤졌다. 너네 이제 내가 분노의 영향 마시고 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면 대체 800인 거 보이시죠? 다 뒤진 거예요 이제. 바로 달릴게요. 제라스가 지금 사실 제일 아파. 솔직히 말하면 제라스가 제일 눈에 가시에요. 초아스도 제라스가 제일 싫을걸? 이건 뭐야? 맞을래 이 자식아? 맞을래요? 땡겨. 나 데스테니까 그냥 녹이니까 이제 3캔 진짜 뭐 안되니까 땡겨. 내가 W 맞춰놓고 다 만들어줄테니까 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그냥 등딱지를 실수없이 날 때려 부술거니까요. 아 제라스한테 너무 맞는데? 까비 제라스 노플.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게 왜 이러냐고. 병이다 병이야. 제디야. 아 빼. 좋댔어요. 그래 애쉬는 잡았네. 이즈를 이제 말 잘 듣는구나. 이길 것 같으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 여기서 해야 돼. 낚시해야 돼요. 아, 나 좀 지켜주지. 아, 이지야 너까지 그거 맞으면 어떡해. 버려라 버려라. 아 근데 이거는 형들 나를 지키는 게 더 좋았는데 저거 제라스한테 완전히 등갈이 돌아가셨네. 아 근데 이 쓰레시가 좀 살아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아 이거 리신도 좀 눈에 가시에요. 일단 쟤네들 상대방 가인 다 빼놨거든. 나이스. 아 까비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초가스도 빵 때리는데 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아니 제디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할게 제디야. 오 나이스. 오 제드. 오 제드 나이스. 제드 뭐야. 오 제드 서커스 지린다 형. 빨리 달려갈게요. 아 영양 마셨어야 되는데 시간 없다. 빨리 가자. 오 나이스 제드. 오 제드. 오 제드. 오 마리 까리. 오 까비. 개웃기네. 가고 있다. 돼지 죽자. 돼지 사냥 가자. 공 안 쓸게요. 평타로 다 때려잡아야 돼요. 뒤져 이 자식아. 뒤지세요. 뒤져야지. 이 정도 해줬으면 잡겠지? 뒤지세요 이 자식아. 어? 앞에서 건방지게 포킹도 적당히 해야죠. 게임 끝낼 수 있나 우리?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얘네가 근데 아칼리 아 애쉬가 살아나가지고 난 끝내고 싶긴 하거든요. 전부 다 포템 나오기 전에. 어 이거 왜 빼지? 어? 뒤질래? 빼자고? 아, 좀 아까 아쉬운데. 포탑을 지금 미는 게 의미가 있냐? 우리 그냥 게임 한 방에 끝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전 이제 그만 먹을게요. 템 다 나와서 그만 먹고. 이거 제 생각에는요 돌풍이 이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돌풍을 팔고 크라켄 아무튼 제 신한테는 돌풍이 그냥 맞다. 크라켄을 갈까 하는데 크라켄 개오바고요. 다른 원들이었으면 크라켄 갔을 텐데
불멸굴의 철갑궁도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 없거든요. 차라리 이속 올라가서 좀 피해 다니는 게 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팔진 않을게요. 아, 너무 외반데. 아, 이거 우리 물러 들어가는 것보다. 아, 저거 와칼리 저런 식으로. 어차피 초가스 빵딜이라서 제드만 보내고 나 지키는 게 훨씬 나은데. 아, 이 게임 끝났네. 아, 너무 아쉽네요, 힘들. 근데 이게 진짜. 아, 아닙니다.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진 정글 나름대로 즐거웠죠. 원래는 보통은 10중 8, 9게임은 이기는데. 제 맞습니다. 꼴칩니다. 즐겁습니다. 맞습니다.